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은 먼저 시간에 이어서 조지아 입국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내용, 택시 이용에 대한 거, 그다음에 통장 개설, 그다음에 학교, 사업자 등록, 거주증, 영주권, 물가 이런 그들에 대한 내용을 해발 2,395m를 넘어가서 만나는 카지베 가는 길 풍경으로 자세한 내용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많이 덥다고 하는데 조지아는 최근 들어서 비가 며칠간 오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32도 정도 되고요. 조지아는 뜨거운 여름에도 열대야가 며칠 있지 않습니다. 문 열어놓으면 밤에도 잘때 춥습니다. 지금 이 영상들은 10월 중순에 눈이 왔을 때 영상입니다. 먼저 시간에 제가 부동산 구입할 때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구입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화이트 프레임, 블랙 프레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직접 자기가 사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를 전부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도 집 짓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해외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는 정말 스트레스도 많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 분양 맞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 들어서는 그린 프레임이라 그래가지고, 녹색 프레임, 즉, 어느 정도 한국 같지는 않지만 한국 정도의 마감을 한 아파트들이 최근에는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는 분양받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쉽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조지아는 7월 중순이 넘어서면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2,600명, 500명이 넘다, 3,000명이 넘어서 현재 3,000명 넘어를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약한 2,700명 가량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조지아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나 백신 2회 접종 증명서 그리고 사전에 홈페이지, 그러니까 조지아 레지스트레이션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만 간단하게 하면 입국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가짜 백신 증명서를 가지고 입국한 사례가 있어서 담당 입국 공무원들에 따라서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성 확인서와 백신 2회 접종자는 더 편하게 입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지아에 들어오게 되면 한국으로 통신할 때 통신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왕이시면 들어오셔서 유심 카드를 사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핸드폰들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체하다 보면. 그러면 중고 핸드폰 장기로 있을 경우에는 중고 핸드폰을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핸드폰 유심만 교체하면 됩니다. 바로 공항 출국장에 나오면 오른편에 막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조지아 내에서는 막티 텔레콤이 가장 잘 되니까 뭐 비용은 쌉니다. 뭐 10나리, 15나리, 20나리 약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한국에서 쓸수 있는 한국과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쓸수 있는 인터넷 쓰면서 카톡 할수 있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조지아는 선불 충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 넣고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충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택시 공항에 나오시게 되면 공항 택시가 있는데 공항 택시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적어져 있는 금액보다 비싸게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유심칩을 사셨을 경우에는 얀덱스라든지 볼트 웹을 다운받아서 불러서 가시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도심공연은 조지아 여행 중에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조지아 전통중 공연 장면이었습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는 보통 투베드룸, 투베드룸의 경우 위치와 그 다음에 인테리어 마감 수준, 그리고 갖춰져 있는 그릇이라든지 집기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400불서부터 한 700불 정도까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400불에서 700불 내외, 예를 들어서 3룸 같은 경우는 700불에서 3베드룸은 700불에서 1000불 내외, 이런 식으로 집을 얻으시고 있고요. 장기 계약할 경우엔 두 달치를 선불낸다는 것,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조지아에서는 외국인도 부동산 구입이 가능합니다. 농지를 제외한 농업용지의 경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구입할 수 없고요. 농지를 제외하고는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부동산을 구입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에 한 10군데 이상의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 중에서도 가장 큰 데가 뱅크 오브 조지아, 그 다음에 TBC 뱅크, 리버티 뱅크 이렇게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도 예전에는 쉽게 통장 개설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통장 개설이 아주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인 경우에 거주 등록이 없는 경우는 통장 개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지아 전통 레스토랑에서 같은 전통 음악과 함께 공연을 잠깐 보시고 통장 개설을 위해서 중요한 건 뱅크 오브 조지아나 TBC 뱅크 지점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담당자에 따라서 또는 지점에 따라서 자기들 은행에 따라서 자기들이 외국인을 대하는 게 닫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블랙머니들 불법 자금들이 들어오는 관계로 인해서 통장 개설이 아주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먼저 해보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도 TBC 뱅크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에게 더 호의적이고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TBC 뱅크를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카드를 또 발급하게 됩니다. 여기는 신용카드는 없고 현금 직불 카드와 같은 카드입니다. 내 들어있는 돈만 빼서 쓸 수 있는 직불 카드. 물론 이제 카드에 따라서 100나리 약 뭐 한 3만 5천원, 4만 원에서 연간 5만 원 뭐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뭐 1년에서 2년 정도 주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한국에서 조지아로 돈을 보낸다 그러든지 또는 돈을 가지고 올 경우는 한국에서는 만 불 이상 가지고 나가지 못합니다. 1인당. 그리고 조지아에서는 그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조지아는 외환에 대해서 무제한 입금, 무제한 송금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입금과 송금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 돈으로 뭐 송금하거나 한국 돈을 여기 가져와서 환전할 수는 없고요. 달러나 유로로 환전을 해서 한국에서 가져오거나 계좌를 개설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달러나 유로의 경우 뭐 환율 차이가 서로서로 있지만 여기서 다시 또 바꿀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든지 유로든지 어떤 화폐도 가져와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조지아의 이제 학교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학교는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고 그다음에 조지아 사립학교가 있고 조지아 일반 학교가 있습니다. 조지아 일반 공립의 경우는 조지아어를 하지 못하면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학년서부터 1학년 이전 유치원을 조지아에서 다니다 조지아 학교를 간다. 이럴 경우에 가능하지만 뭐 3, 4학년, 2, 3학년 돼서 조지아 학교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지아 국제학교보다 약간 낮은 사립학교들이 있습니다. 연간 학비는 5,000불에서 약 8,000불 정도 합니다. 다만 여기는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뭐 이런 과정, 6학년 과정까지는 조지아어로 수업하고 그 다음에 영어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조지아 일반 학교나 조지아 사립 학교의 경우는 문제가 일부 왕따가 좀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왕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인이라면 인터내셔널 학교를 보내기를 추천드립니다. 국제 학교 중에서는 영국식 스타일과 미국식 스타일이 있습니다. 영국식 스타일은 브리티시 스쿨이라고 최근에 한인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고요. 거기는 뭐 인도, 이란, 중국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다닙니다. 다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 그러면 IB 프로그램을 하는 뉴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뉴스쿨은 한국 사람들이 또 그쪽 그 미국으로 유학 보낼 자제들을 있는 분들은 그 학교를 많이 보냅니다. 그 외에 유러피안 스쿨, 벅스우드 이런 조지아 사립학교들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계 QSI도 있습니다. 학비의 경우는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은 초등학생의 경우는 10,000불에서 13,000불, 미들 스쿨 중학교 정도 되면 13,000불에서 15,000불, 그다음에 하이스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15,000불 이상까지도 나옵니다. 조지아에서 장기 거주를 하는 거주증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지아는 한국 여권을 가지면 360일 무비자입니다. 그래서 360일 이전에 약 350일경에 이웃 국가를 다녀오면 다시 360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주증이 크게 필요 없지만 혹시라도 거주증이 필요하다면 거주증을 얻는 방법은 조지아의 부동산을 약한 1억 5천 가량 되는 부동산을 구입한다든지 고용계약서를 맺는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NGO나 사업체를 내게 되면 그 사업체를 가지고 거주증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게 되고 그리고 계속 그것을 한 6년가량 연장하게 되면 그 뒤에 영주권, 즉 그린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린 카드는 5년 네, 한 번씩 그냥 갱신만 하면 되는 그린 카드입니다. 조지아에서 사업을 할 거나 또는 NGO, 비영리법인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퍼블릭 서비스월에서 등록을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상호, 그다음에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사업의 종류, 그다음에 이제 주주, 즉 파운더, 그다음에 사장, 디렉터 이런 거를 선정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바로 주소지입니다. 주소지가 있어야만 사업자 등록이 됐든 NGO 등록이 됐든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든지 비영리 법인이든지 NGO든지 현지인 고용의 의무는 없습니다. 1인 100%다 주식을 가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혹 한국인들이 여러 명이 지분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회사를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혹시 조지아에 와서 다 같이 사업을 만들었을 경우에 주주를 참여했을 경우에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해야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위임이 없으면 아무 사업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을 내서 조지아 사업 진행이라든지 다양한 얘기들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